맞아. 얘 때리면 그렇게 했지. 한지 너무 오래되세요. 힘 많이 올랐다. 이러면 순서가 되는데. 이제 나에게 40딜은 1도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8, 24, 1 부족하네. 딴딴딴딴딴. 오. 뽕에 취하는 중. 아, 포식이다. 아, 근데 화형도 필요한데. 이게 2장에는 보스들이 막다세 마리 이렇게 나와서 화형도 효율적인데 포식이 있네. 포식이를 하나, 화형을 하나. 이거 꾸준히 싸우면 그래도 막 20, 30씩 싸울 수도 있던데. 고민이 됩니다. 절단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과감하게 저걸 집어보는데, 천둥 두 개. 에이. 와, 행류관 망치네. 방울은. 이건 진짜 운빨인데. 이거는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지 않던데. 내가 많이 해보니까. 나 이런 거 갖고 좋아해가지고 방울을 맨날 골랐거든. 근데 항상 손해봤어. 유물은 개똥 같은 거 나오고, 저주는 진짜 쓰레기 같은 거 나오고. 이거는 안정적인. 믿어본다! 오! 최악의 저주는 없어. 저주는 나쁘지 않고. 유저또. 엄대엄. 엄대엄이라고 했었다, 방금. 여기서 일단 저주 하나 지우자. 포식이 나와야 되는데.
냠. 금속화 카드 제거는 약화도 짜증나는데 이 선천성도 짜증나는데 사실 서투르면 거의 안 져도 될 정도의 저주인데 처음에 드로우를 꼬이게 하는 몸부림이냐 아니면은 짜증나는 의심이냐. 지금은 선천성도 굉장히 짜증나. 드로우가 첫 드로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 도박칩이 있네. 아 이걸 보고 할 걸. 근데 도박칩을 일단 전략의 천재는 항상 괜찮고 대검 하나 더? 대검 하나 더 뽑는다고 아니야 그럼 너무 덱이 꼬여. 대검은 한 번씩만 딱딱 떠주면 돼. 일단 전략의 천재 기사회생 저주카드 두개 기사회생이라 아 다른 상점 가자. 다른 상점 어딨어? 다른 상점 좋은거 뜨겠지 그지? 좋은거 떠줄거야 난 믿어. 혹시 왜 지금 나오니? 하, 놔. 디스 게임 아 좀 삥 뜯겼다. 그래도 강화 금속화가 나왔다. 오리 하르콘 표창 아 유심 진짜 개 짜증나네. 유심 지울걸. 이 새끼 선천선도 없는데 섭해 입고 지랄이야. 아 얘한테 말리기 시작하면 개빡치는데 진짜 큰일났네.
우상이 쌓인다. 조진 것 같습니다. 조진 것 같습니다. 아, 얘왜 이렇게 몸빵이 세? 난 던질 나간. 떴다! 아, 유령 갑옷. 든든한 카드지. 여기서 이제 휴식이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이걸 굳이 갈 필요 없을 것 같아. 내가 재련하고 싶은 카드도 딱히 없거든, 지금. 대검 같은 거 재련하면 좋은데, 아, 재련할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련을 할까? 아니면 물음표로 가볼까? 어차피 59면은 보스 하나 정도는 충분하고, 아, 재련 가자. 대검 재련해. 역시 무기는 강화해야지. 약점 무성 미리 올려주고, 파랭이 쳐주고, 금속 한번 올리고, 개 쳐맞을 것 같으니까 에너지 포션 하나 빨아주고, 금속 하나 더 올리고, 애매하고, 오리아르콘과 금속화의 시너지 으마으마하네요. 포식은 왜 벌써 나왔어? 가뚱! 아, I'm strong. 서순이라니. 난 포식을 기다려야 돼. 쌍절곤. 연타. 좋아. 힘 높으면 좋은 카드들이 나오고 있어. 수리검. 표창 수리검 조합. 대거 한번 더. 뭘 재련하지? 몸풀기? 드로우? 포식을 지금 강한다고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체력 많아봤자 한 4, 5에서 10 차이 날것 같은데. 아, 대검. 난 남자야. 유령 가봐. 머리카락 깨주고. 금속화, 금속화. 금속화 두 개만 있어도 정말 방어적인 측면에서 너무 편해집니다. 근데 왜 이상하게 지금 꼬이는 느낌이지? 이거 얘도 되나? 미니언도? 아, 미니언 안 되지. 힘이 많이 올랐는데, 저 친구? 잠깐만. 잠깐만! 6과 12. 얘 죽여야 된다. 제가 한번더 공격하면 나 죽어. 전략의 천재! 운석 날려주고. 다음 턴에 공격하다 집어야 된대, 근데. 이더류. 아, 되게 애매하네. 와, 진짜 좋다. 이 미라의 손도 진짜 완전 좋은 것 같아. 전략의 천재. 이륜 타격에 안 썼다고? 그럴 수도 있지.
내가 포직할 수 있을까? 아니야, 빨리 죽여야 돼. 여유가 없어. 와, 고기 때문에 어떻게 유지가 되네. 금속화는 계속 집어 나올 때마다. 3금속 하면은 매턴 12 공짜 방어력. 일단 쓸 때마다 다른 카드 코스트가 줄어. 조진 것 같은데?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이건 좀 아닌데. 아, 뭐 이렇게 똥파가 세? 일단 천둥 해봐. 서순! 에라 모르겠다. 다이저브, 다이저브. 아니, 딴 멘데스. 딴딴 멘. 나와라, 포식. 포식 나올 때까지 너 안 죽는다. 난 배가 고프다. 때려, 때려, 때려. 꿀맛! 오, 펜촉이다! 펜촉이면 진짜 영혼의 뚝배기 한방 가능한데. 아, 근데 방어 카드가 없어. 이게 무적 같은 게 떠야 되는데, 이거 지금 여기서 덱을 어설프게 늘리면은 오히려 망한다. 안 먹어, 안 먹어. 아, 이거는 전략 천재 쓴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어설프죠? 왜 그럴까요? 삼금속.
드르르. 뜬뜬뜬뜬. 냠. 좋아요, 좋아. 카드 효과로 체력을 잃을 때마다 지금 파워 카드 0 코스트는 무조건 집어야 좋은데 카드 효과로 체력 잃는 게 없잖아, 근데. 이건 지금 다른 카드의 코스트를 줄여주는 카드랑 똑같은데 미라의 손 때문에 드로우는 충분한가? 폰멜 타격 하나 둘 전략의 천재 하나 드로우가 한두 개 정도 더 있으면은 안정적이 되겠다 이건 어둠의 포옹? 내 소멸되는 카드가 없잖아 근데 뭐 서투름? 전략의 천재? 이거 집어 나중에 피 달면서 뭐 효과 있는 거 있으면은 그냥 그거 쓰지 뭐 이거는 재련가? 약분? 몸풀기? 까치지 말고 휴식? 미친 척하고 회상? 이게 심장을 똑같이 펼 수 있는 덱은 아닌 것 같은데. 방어가 너무 딸려가지고 그래 남자라면 몸풀기 재련 남자라면 몸을 제대로 풀어야지 떠라! 아씨 아 나 얘들이 금속화 가져가기 위해 써야 돼. 미친 납치범들. 에이, 몸뚱이 극딜해. 죽여버려, 그냥. 너무한 거 아니냐? 한겨루팔 가져왔어. 아, 진짜 애매해졌네. 돌려줘요! 타임만 힘 8이면은
아, 괜찮아. 버틴다 한 번은. 아, 왜또 포식이야? 지금 광딜이 너무 없으니까 광딜 하나 씹자. 챕터 3에서 광딜 없으면. 어? 꼬리 내가 참 좋아하는데요. 방어가 딸려가지고 꼬리 가야겠다. 상점 들려가지고 이제 카드 보충 좀 하면서 여기 부스 한번 잡으면 되겠네. 아니! 저 상점에서 당장 지울 거야. 아, 진짜 귀찮게 하네, 저거. 나 계속 나오면서. 그냥 죽이는 게 낫을까? 포식까지 버티기는 좀 힘들겠다. 천둥 두 개 있고. 지금 덱을 더 무겁게 할 필요 없어요. 광기. 이거는 대검과 시너지가 있는데. 이 코스트 카드가 내가 몇 개 있지? 화영. 대검, 대검. 광기는 강화하면은 코스트가 빵이라서. 좋은데 강화하지 않으면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 강화하면 되지 나중에. 오, 무적이다. 일단은 이 빌어먹으려면 제거해. 아, 이거 짜증나 죽겠네. 뭐죠?
대혼란. 이거는 순서가 중요한 덱한테는 별로일 수도 있는데. 한계도파 이딴 거를 처음 쓰면 어떡해. 포식이나. 차라리 연소 찍고. 설마 보스가 파워카드 안티는 아니겠지? 그리고 보스는 앞으로 또 살만한 게 있나? 파워포션? 돈이 많아가지고 파워포션 하나 사도 되겠네. 물음표 한 번씩. 확실히 지금 이 덱이 드로우가 아메 이코가 생겨버렸네. 잠깐만 근데 맞아야 돼 설마? 1이 딸린. 요. 야! 아이스크림! 혈류. 파열과 신화잔만 일으켜? 진짜 어설픈 건 아예 안 드는 게 좋은데. 아예 안 들어, 안 들어. 지금 드로우 계속 껴있으니까 신속포션 가져가세요. 아, 나 이거 싫어. 얘 볼 때마다 약간 싱하형 같아. 나 무서움. 다음 패를 믿어봐. 다음 패 천둥 하나 들고 오고, 다음 패 한번 극딜해보자. 뒤질 수도 있겠는데?
30. 오, 무점! 좋아, 좋아, 좋아. 허! 약점 분석. 와, 45야 근데? 데미지가? 너무 아픈데? 으아! 아니! 꿀까? 윙부츠 무적 아 네메시스다. 얘는 제소스는 그냥 바로 뒤지는데 직선에도 못하고. 얘는 딜 들어가는 타이밍에 딜을 잘해야 되는데. 개처밖에 생겼네. 힘 한번 올려주고 몸풀기 1 1 아 미안해요. 내가 왜 이렇게 외웠지? 3장 보스는 상대 만드는 거였는데. 왜 왔지?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이거 대공 가져오면 죽일 수 있겠는데? 이겨라, 때려. 아, 그냥 코스트 아낄걸. 아, 아이스크림 있지. 하! 하! 아니야, 아직 안 죽어. 난 꼬리가 남아있다.
엘스 터지는 건 좀 아니지만. 아직 살아있다 머리가. 그리고 이번엔 널 죽일 것이다. 똥이네. 또 보스? 고? 고! 남자는 고! 뱀! 뱀맨. 라티포. 아, 뭐, 자꾸 막 일이 부족하고 이래. 아, 진짜. 공격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착하게 죽여 일단. 욕심 부리지 말고. 아, 나 진짜. 방어력 겁나 딸리네. 순서. 순서! 순서! 안 뽑아. 열쇠. 난 심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 애들도 짜증나던데. 손 좀만 꼬여도.
개 같은 타격들을 다 지워버리든지 이제 해야지. 맞추기. 아, 얘는 포시로 안 먹어지네. 설마 이걸 마무리 못 하겠습니까? 24. 24? 조진 것 같은데? 되게 너무 무거워. 카드를 들 수가 없어. 더 이상 들었다가는 방어 카드 안 나올 것 같아. 잠깐만요, 10시 16, 그래 16 정도로 타협합시다. 아니야, 다행이다. 아, 이 아저씨 왜 이렇게 방어력이 높아? 아! 오케이. 오케이. 27 하지 마시고요. 16 정도면 제가. 받아들이죠. 12 정도도 제가 강타만 넣어줄게요. 어? 강타만 넣으려고 했는데.
아, 되게 애매하네. 나 포직 하고 싶은데. 24? 에잉! 봐라. 아, 뭐야, 또 네메시스다? 너무한데, 이거는. 너무 사기잖아. 아, 저 미친놈 봐. 아, 펜촉이었구나. 제발, 안 돼. 안 돼. 나와카드가 너무 안 났어. 무적이 두 개. 이게 했는데. 오! 아니, 아니구나! 아, 그래. 내 기본 방어가 있었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랄 빵 났었다, 방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모랄빵을 놔가지고 금속화! 이거 드로우만 좀 뽑아주면은 할만할 것 같은데? 그냥 나오는데, 이거? 에너지 유물이 없어가지고, 드론이 좀, 절실합니다. 아! 이거, 아.